안녕하세요. 이병옥 골프랩의 이병옥입니다. 오늘 멤버십 레슨 시간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가장 큰 사랑을 받는 절대 스윙 시리즈가 시작이 됩니다. 이번 시리즈는 우리 기존의 멤버분들이 뭐 절대 스윙 그것도 정리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완전 새로운 녀석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꺾어, 들어, 떨궈, 뻗어, 피니쉬. 다시 꺾, 들, 떨, 뻗, 휘 이 5단계로 생각을 했었잖아요. 이야, 그 녀석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한 또 하나의 절대 스윙 5단계가 등장을 합니다. 그 배경은 제 설명을 들으시게 되면 알게 될 텐데요. 정말 기대가 큽니다. 여러분들의 가장 큰 사랑을 받았던 절대 스윙 시리즈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 네, 이병옥 골프랩 채널의 이 존재 이유, 그 다음에 존재의 시작, 이건 바로 절대 스윙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뭐 옥스윙이라는 걸로 시작은 하긴 했지만 그러한 이론 베이스가 전부 다 이 절대 스윙에 녹아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냥 이병옥이니까 옥스윙, 그렇죠?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는 또 기존에 알고 있는 분들은 꺾어, 들어, 떨궈, 뻗어, 피니쉬 이 얘기 또 하려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번 시리즈에서는 엄청난 녀석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 절대 스윙 5단계가 꺾어 시리즈와 젖혀 시리즈로 나뉘게 됩니다. 우와! 꺾어 vs 젖혀. 생각해보니까 꺾어는 꺾어 올린다. 그러니까 이 왼손 베이스로 코킹을 통해서 꺾는 동작이 저 기존의 절대 스윙 5단계였는데 이번에 새롭게 등장하는 건 젖혀 베이스입니다. 젖혀. 돌려. 때려. 당겨. 피니쉬. 오. 젖혀, 돌려, 때려, 당겨, 피니쉬.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 오른손의 힌징 베이스로 하는 절대 스윙이 등장을 하는구나.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요즘 세미나를 통해서 많은 레슨을 드리고 있는데 절대로 공개할 수 없다는 거기에서의 어떤 아이디어도 이번 절대 스윙에서 약간은 녹아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떤 시리즈에서건 마찬가지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어서 이제 디테일한 내용을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예상과 다르게 오늘은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2편부터 5편까지는 젖혀형 절대 스윙 5단계를 진행을 하고요. 6편에서 9편까지는 꺾어형 절대 스윙 5단계를 진행하고 마지막 10편째에는 총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난 내용들이 녹아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리엔테이션이니까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시죠. 예전에는 이제 꺾어, 들어, 떨궈, 뻗어, 피니쉬 이제 이 내용을 진행을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2편부터는 힌징형, 그러니까 수평형 스윙에 대해서 먼저 강조를 할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옥 선생은 모든 골프에 있어서 가장 기본 구질은 훅이 나와야 된다. 악성 훅이 나오면 더 좋다. 들어오는 여러분의 생각일 뿐이다. 들어오는 위험하다. 악성 훅이 나와야 한다라고 늘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5단계라고 한다면 어드레스에서 젖혀 하면 오른손을 쪽 허벅지 바깥쪽에서 딱 보이게끔 뒤로 빼는 거죠. 그러니까 후방에서 보면 이제 환장을 노리시죠. 지금 백스윙을 이렇게 바로 뒤로 빼라고 그랬는데 옥 선생은 뒤로 오른손으로 젖히래요. 젖혀. 그 다음 뭐야? 그 다음에 돌려 하면은 이걸 갖다가 양을 더 늘려주는 건데 구분 동작에선 이렇게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젖힌 다음에 돌린다고 생각을 하면 여기에서 오른팔꿈치가 못 버티기 때문에 쭉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클럽 페이스도 완전히 닫혀 있는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젖혀, 돌려, 그렇죠? 다시. 보통 어떤 분들은 젖혀, 들어 하면 안 되나요? 하는데 이 스윙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젖힌 쪽으로 더 힘을 걸어주는 거예요. 부하를. 그래서 돌려. 그 다음에 오른손 베이스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몸을 회전하는 게 아니라 오른손으로 때립니다. 오른손으로 젖힌 거를 가지고 딱 공을 때리는 거예요. 그럼 때린 다음에 또 뻗냐? 그게 아니라 때린 다음에 이 뒤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왼쪽으로 당겨. 당길 때는 왼 손목이 이렇게 젖혀질 정도로 기역자로 당겨. 그 다음에 피니쉬가 됩니다. 구분 동작에서는 다소 빡빡한 느낌이 들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느낌으로 하면 되냐면 소위 야구 스윙이라고 해가지고 확 해서 확 이렇게 돌리는 그러한 느낌의 스윙을 해도 됩니다. 그러면 봅니다. 여기에서 젖혀. 완전히 뒤로 갔죠? 그 다음에 돌려. 오른손으로 때려. 그 다음 때린 다음에 위로 올리는 게 아니라 바로 또 당겨. 그 다음에 피니쉬. 이 스윙은 뭐 지금은 리브 시리즈로 넘어갔지만 더스틴 존슨 선수가 사용을 하는 스윙의 형태거든요. 자, 봅니다. 젖혀, 돌려, 때려, 당겨, 피니쉬. 그랬더니 구질을 보니까 어때요? 와, 이거 너무 심각하게 들어오라고 하기, 뭐 의도가 있었으니까 들어오긴 하겠지만 상당히 많이 도는데요, 왼쪽으로. 그럼 옥 선생이 기뻐해요, 안 해요? 엄청 기뻐하죠. 엄청 기뻐합니다. 다시. 젖혀, 돌려. 돌릴 때 제가 분명히 위로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젖혀, 돌려, 때려. 당겨, 피니쉬. 와우! 완전 왼쪽으로 날아가는데요? 그쵸? 이렇게 만들어지는 구질을 여러분께 강요하기 위해서 드리는 게 바로 이 사이드 블로 또는 절대 스윙 젖혀형 아니면 수평형 스윙의 5단계입니다. 자, 그럼 이거에 이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전통적인 방식의 꺾어형이 들어가겠죠? 꺾어형은 왼손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위로 꺾어 올려요. 딱 보면 벌써 이 위로 올라가는 느낌이 들죠? 꺾었으면 허벅지 바깥쪽에 손이 있고 여기에서 손을 이렇게 들어 올립니다. 들어 올려요. 들어 올린 상태에서 들읍니다. 이게 다시 꺾어 들어. 그 다음에 오른 어깨를 뭉치로 손을 내리는 게 아니라 떨고 그리고 뻗어. 머리는 그대로 뒤로 두죠. 우리 껌체죠. 그 다음에 피니쉬. 그래서 꺾어 들어 떨고 뻗어 피니쉬 형태가 되죠. 그래서 꺾어 들어 떨고 뻗어 피니쉬를 하면 굉장히 똑바로 칠 수 있는 스윙의 베이스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성격이 굉장히 다르죠. 그러니까 절대 스윙이 꺾어형은 똑바로 치기 위한 그런 어떤 스윙의 메커니즘을 제시한다면 이 젖혀형은 최대한 거리를 많이 내기 위해서 여기에서 만약에 우리 여러분들이 그 좌스윙에 대해서 연습을 하셨다 그러면 공의 위치를 오른쪽으로 두고 오른쪽으로 둔 상태에서 약간 페이스 열려 있어도 되죠. 쥐잉 하고 이 상태에서 아니면 약간 닫아 놓고 젖혀 돌려 때려 당겨 피니쉬 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드로우 구질을 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 그러면 좀 더 푸시 드로우를 내볼까? 그러면 오른쪽에다 더 두고 클럽 페이스 약간 연 상태 젖혀 돌려 때려 당겨 피니쉬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아름다운 푸시 드로우를 칠 수 있는데 이 공에 실리는 파워가 어마어마하죠. 왜? 사이드 블로우에 전혀 힘이 세지 않는 엄청난 직접적인 힘이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아셨죠? 절대 스윙 시리즈는 기존에 있던 레슨이 나가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발전된 내용이 진짜 정리가 돼서 액기스로 우리 멤버분들한테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세미나를 참가하신 분들은 이 절대 스윙 10개의 시리즈가 얼마나 중요한 시리즈라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그 대망의 절대 스윙, 새로운 녀석이 등장했습니다. 젖혀 절대 스윙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 녀석까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정신없이 지나갈 겁니다. 제 레슨에 맞춰서 무조건 같이 진도 빼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를 완성하면 그 다음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저처는 왜 여러분께 축복이냐면 저희 옥스윙 패밀리가 되려면 무조건 훅을 낼 줄 알아야 돼요. 훅 못 내세요? 아직 가입 자격이 안 됩니다. 빨리 훅 내게 해드릴게요. 그 훅을 아름답게 낼 수 있는 능력을 드리는 게 바로 이 저처형 절대스윙 5단계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기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천천히 여러분의 실력에 맞게끔 저와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예고해 드린 것처럼 저처형 절대스윙 5단계 그 첫 번째 저처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크시죠? 함께 하십시오. 지금까지 이병옥 골프랩의 이병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